자, 새하얀 옷을 입고 바로 김호영 씨입니다. 네, 유쾌한 뮤지컬계 입담 황태자 김호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한 김호영 씨는 경력 17년 차의 베테랑 뮤지컬 배우인데요. 2007년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는 2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앤댄 외모로 유승호 씨의 친구인 어린 연호계 역을 맡아 엄청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카리스마가 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호영 씨입니다. 네, 오늘 정말 화려하고도 깔끔한 화이트 룩을 맞추고 오셨는데요. 네. 네,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그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포토월에 있을 때부터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아유, 오늘 의상의 컨셉 어떻게 잡으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아, 제가 요즘에 뮤지컬 광화문 연가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이 월하라고 해서 네, 사랑의 중매쟁이에요. 네. 달빛 아래의 신 이런 느낌을 제가 의상이 다 올 화이트거든요. 예. 공연 때에도. 오늘도 조금 이렇게 순백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입어봤습니다. 아, 역시 김호영 씨 입담이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입담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타고난 게 아닐까요? 배운다고 될까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김호영 씨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운데요. 네, 네, 오늘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영 씨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유쾌해진다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어요. 네.